홀드 버튼만 딱 누르면은 오, 와, 이것이 바로 릴렉션이죠. 아, 번호 끝내준다, 신PD. 33388, 여기까지만 보여줄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오후에 촬영하다 보니까 햇살이 역광이 나서 잔디밭 어프로치 시장을 옮겼는데요. 오늘 차량, 아트원 글로벤 하이드머지 스노우 화이트펄 차량인데, 아마도 이거 공개하면은 이대로 똑같이 해달라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신PD님, 이쪽으로 옮겨주시죠. 자, 측면 쪽에서 설명을 할 건데, 전면 쪽도 한번 이렇게 비춰보고 있습니다. 나를 비추지 말고 차를 비추시오. 자, 오늘 그 말씀드린 대로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인데요. 일단 외관 쪽 보이는 대로죠. 예, 상부에는 날렵한 하이루프 디자인, GFRP 재질, 그리고 실내 쪽에는 러시아의 그 유명한 이슬라 단열재가 도포가 되어 있어서 단열 효과 확실하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좀 전에 우리 뭐 신동, 연구동도 영상에 올렸는데요. 과연 본 차량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솔라가드는 노블레스 제트 반사 필름으로 했고요. 그리고 사이드스텝, 아직 유리막 코팅 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얀색이 붙어 있어요.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말씀드린 대로, 야, 이 차를 보면은 나도 똑같이 해달라고 할 것 같은 게 많아요. 심피디님, 한번 비춰볼까요? 실내 쪽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춰주시죠. 와우.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실내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코튼 베이지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이렇게 크림 베이지로 했네요. 와우,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있죠. 이렇게 아트원만의 고유한 자수, 그리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과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장착되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 동승석 승차자는 물론 운전석 승차자가 모두 편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어?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빠졌네요. 마이너스 옵션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저 어쨌든 일렬 쪽에 코튼 베이지와 크림 베이지 컬러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크림 베이지 컬러로 1년째 타고 있는데 때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코팅 처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크림 베이지 선택해도 될 것 같고요. 자, 바닥 쪽에는 베이스로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 톰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일렬 쪽의 분위기, 코튼 베이지와 크림 베이지 너무 잘 어울리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열 쪽이죠. 2열 쪽 한번 제가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2열 쪽 살펴볼 건데, 신피디님, 7인승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릴렉션 시트. 그쵸. 바로 릴렉션 시트가 있는 7인승 안쪽 비춰주시죠. 자, 평탄함이 요트 바닥은 뭐 당연한 거고요. 색상을 그레이 컬러로 선택을 했네요. 요트 바닥은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가 있는데 선택은 자유.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선택을 하는데, 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트 좀 비춰주세요. 시트도 역시 2열도 크림 베이지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고, 9인승 시트보다는 이게 커요, 훨씬 더. 네. 예, 그리고 현재는 승차 모드, 3열도 역시 승차할 수 있는 2열의 포지션을 보고 있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닌지 제가 몸소 바쳐야 돼요. 자, 신발 벗고 사이드스텝 밟고 올라갑니다. 자, 운전석 뒤쪽에 승차 모드, 제가 키가 173이라고 그랬죠. 한 번도 앉아보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몸을 바칩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에도 한번 제가 승차를 해보겠습니다. 자, 승차를 했는데, 자, 이 포지션에서는 3열 6대4 싱킹 시트가 그대로 3명이 승차할 수 있는 모드고요. 릴렉션 시트를 사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전후 좌우 이동이 레버로 이루어지고, 최대한 뒤로 미는 상태에서 홀드 버튼만 딱 누르면, 우와, 와, 이것이 바로 릴렉션이죠. 자, 뭐, 메이드 인 자이나, 그리고 뭐, 아트원에도 전동 시트가 있습니다만은, 순정 시트가 부족하면은, 새로운 전동 시트를 넣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로면, 게다가 언더 서포트도 작동이 됩니다. 전동으로 잡고 있어야 되죠. 이 상태에서 또, 언더 서포트의 연장. 와우. 그리고 자체 안전벨트, 그리고 팔걸이가 양쪽에 있습니다. 와우.
한번 제가 누워봤는데요. 이 상태에서 오, 목 쿠션 너무 편하고 앞쪽에 모니터를 쫙 보면서 장거리 이동, 뭐 VIP 대접받는 느낌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는 거를 보여드립니다. 자, 측면 쪽도 이렇게 넓게 보이죠. 블랙 하드에 원단은 그레이 컬러 선택을 했고요. 완벽 차단, 즉 햇빛,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효과 있고 완벽 개방 효과가 있습니다. 주름식 커튼과 비교해달라고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설명할 거예요. 천정 쪽에. 오, 너무 편하다. 시트. 천정 쪽 한번 비춰주시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현재 색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이렇게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센터 쪽은 블랙 컬러와 베이지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아트원 하이루프의 기능적인 특징, 보이지 않는 곳에 U자형 에어덕트 구조, 보이는 곳에 4개의 팰리세이드 통풍구를 통해서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겨울에는 히터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아트원에서는 AS 잡소리가 없다고 자주 설명했죠. 왜냐?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잡소리 없다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앞쪽 한번 비춰주시죠. 이야, 모니터가. 이야, 나 여기서 그냥 설명할래? 아닌가? 앞쪽으로 가야 되나? 시트 모드를 홀드. 다시 승차 모드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자. 앞쪽에 모니터 비춰주시라니까, 시트는 설명을 했으니까요. 네, 모니터, 와, 29인치 대형 화면에 현재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면은 이렇게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아주 깔끔하게 볼 수가 있고, 소리는 전체 스피커로 들을 수도 있고, 본 버튼만 딱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 대형 화면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양쪽에 내재가 되어 있고, 웰컴 등도 되어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특징이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없는 기능이라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자, 어떠신가요? 1열과 2열 크림 베이지 시트만 했는데도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요트 바닥, 허니콤 블라인드를 튜닝 품목에 추가를 했고, 하이루프 쪽은 기본이죠. 아트원에서 뭐 이렇게 예쁜 하이루프까지 제공을 하는 7인승 실내 쪽을 보여드렸습니다. 요즘에 불황 그리고 고금리에 사실 차 사기 힘듭니다. 아트원에서 늘 강조를 하죠. 기본에 충실하자. 본 차량은 튜닝비 포함 6,800만원에 모두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열 실내 쪽 보여드렸고, 후속 쪽에서도 뭔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심피디님,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 쪽에서 7인승 리무진 설명 이어나갑니다. 자, 상부에는 보조 제동동 디자인이 너무너무 예뻐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사진도 첨부합니다만은 비교 대상입니다. 밤에 봐야 더 예쁜데.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반사 필름, 그리고 카니발 왼쪽에는 글로벨 마크 어디 갔어? 아직 안 붙였네. 유리막 코팅하고 붙이려나? 어쨌든 오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우, 날씨 정말 따뜻하다. 자, 후속 쪽에, 상부 쪽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너무너무 예뻐요. 캠핑 등 한번 켜볼까요? 와우,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 캠핑 등이 있어서 야간에 짐 싣고 내릴 때 아주 아주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앞쪽 상부 쪽 붙여주시죠. 아트원에 자랑하는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심피디님 정말 정말 잘 비추고 있습니다. 손도 안 흔들리고.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한 앰비언트 조명,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름을 보이고 있고, 현재 2열 릴렉션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는데 후속 쪽에 공간 한번 비춰주죠. 어마어마한데, 여기 뭐 그냥 누워서 그냥 차박해도 될 것 같은데. 자, 기아 지급품이 있고요. 상부에는 3D 매트가 깔려 있어요. 평소에 4명만 탄다 할 경우에는 의자를 뒤로 더 완전히 밀고 릴렉션 포지션으로 4명이 승차할 수가 있고, 골프백은 뭐 내가 볼 땐 8개까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3D 매트를 빼내고 시트 포지션도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자, 3D 매트를 하는 이유는 이물질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거죠. 맞죠, 심피디님? 네. 네. 그리고 싱킹 시트 하는 것도 너무 간단하죠. 자, 이렇게 끈, 그 다음에 레바 당기고 끈도 같이 당겨주고 앞으로 하나 둘 셋 빵 밀면 되죠. 네. 네, 간단합니다. 9인승에 싱킹 시트도 훨씬 편해요, 심피디님. 이것이 7인승이 역시 같이 동시에 잡아주고 하나 둘 셋 빵 하면은 3열에 3명이 승차할 수 있고, 이렇게 최대한 등판을 뉘운 상태. 자, 평소에는 7명이 승차할 수 있는 가성비 있는 7인승 2, 2, 3 모두 보고 있고요. 싱킹 공간에는 이렇게 움푹 패인 곳에 어마어마한 적재를 할 수가 있죠. 물론, 네, 골프백도 실을 수가 있고요. 자, 어떠신가요? 아마도 이렇게 해달라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즉, 7인승의 순정 시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리무진 시트, 크림 베이지 컬러, 그리고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 허니콤 블라인드. 뭐 이것만 한 것 같은데, 심표님. 네, 차값 포함, 시그니처 풀옵션이죠. 7인승 가솔린, 그리고 튜닝비 포함, 6,800만 원이면 충분히 가성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비교도 해봐야 될까? G80, GV80, 뭐, 소렌토, 기타 여러 가지 같은 가격대의 차종이 있죠. 한번쯤 패밀리카로 어떤 차가 유리한지 비교해보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앞으로도 아톤24 채널을 통하면은 카니발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아, 심피디님, 이제 촬영 끝나고 시트 정리하고 차 내려서 유리막 코팅해서 출구가 언제예요? 본 차량? 아, 금요일인가요? 깔끔하게 마무리 또 해서 출고를 해드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6T4 싱킹 시트 접는 것도 보여드리고요. 자, 상부에 3D 매트 또 올리는 것도 보여드려야 됩니다. 왜냐?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기아 지급품도 쫙 올려주고요. 쫙 올려주고요. 자, 본 차량은 이제 유리막 코팅 하러 갑니다. 자,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트원 24 채널 많이 사랑, 아니지, 24 채널도 사랑해주시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와, 멋져, 멋져. 아, 빠이빠이 중요한 게 아니고, 7인승에 요 정도로 해서 타면은, 뭐,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가성비도 충분히 있고, 맞죠? 빠이빠이.